안녕하세요. 플러스 25기의 이가연입니다. 플러스가 성신여대의 동아리를 체험해보는 포동포동의 세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동아리를 체험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태권도? 태권도 하면 에이스 동아리 아닌가요? 수령이를 따라가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에이스를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줄 포러스 25기 이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훈련을 맡고 있는 최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인사 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장재입니다. 실세예요. 에이스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네, 저희 에이스는 2019년에 창설된 성신여대 유일무이 태권도 동아리입니다. 태권도를 취미로 삼고 싶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수정이들에게 열려있는 동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에 다양한 분야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를 활동할까요? 네, 태권도는 보통 알고 계시듯이 품새와 겨루기가 있고 또 음악에 맞춰 하는 태권무 그리고 시범, 발차기 등이 있는데 저희는 11월 달에 열리는 전국 대학 태권도 동아리 대회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새와 겨루기를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운동 루틴으로는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체력 단련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발차기도 하고 품새도 하고 겨루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도복을 입고 활동하시나요? 네, 태권도는 무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의미로 도복을 입고 하는데 태권도 할 때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더워서 이 앞에 보이시는 저희 태권도 티셔츠를 입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이제 앞면은 에이스 로고를 담았고요. 이제 뒷면 같은 경우에는 성신 태권도 팀을 이제 레터링으로 담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한자로 자주 성신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태권도장이 넓고 너무 쾌적한데 혹시 항상 활동하실 때 대관하시는 건가요? 태권도장 한 개를 통해 대관고 회비는 대관료 이외에도 각종 장비 구매 그리고 대회 지원 각종 친목 행사 지원 등이 사용됩니다. 에이스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에이스는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 에이스 계정을 통해서 매 학기마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에 들어오고 싶은 수정인 분들은 구글 팀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에이스가 되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저희 오늘은 품새와 겨루기 발차기를 할 건데요. 품새는 태극 3장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체험하러 가볼까요? 저도 에이스랑 힘든 학교생활 속 휴식처입니다. 팀넷 운동 끝나고 나면 정말 잠을 푹 잘 수 있을 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는 맨날 운동하면서 다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운동하니까 재밌는데 일단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상쾌하게 도전을 열 수 있는 게 가장 즐거웠고 근데 저희가 9시 반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한 거 그건 좀 힘들어요. 힘들었던 점은 대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9시 반부터 진행되는데 투표를 통해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일단 저는 태권도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저 같은 초보자도 대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동아리입니다.
일단 AS 들어오면은 다 극이어가지고 저희 다 인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 AS여가지고 애들이 친구들이 저 완전 인싸인 줄 알아요. 인싸가 되고 싶으면은 AS로 들어오세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만큼 운동이 확실히 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했던 활동 중에 제일 재밌었던 활동은? 저는 품새 배우는 거 되게 좋았어요. 뭔가 어렸을 때 기분도 새록새록 나고 좀 알찬 느낌? 그럼 난 에이스에 들어올 생각이 있다? 없다? 아 200% 있습니다. 진짜 운동을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이스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에이 이! 이런 덩어리 안 들어오실 거예요? 쓱! 스페셜한 에이스가 되고 싶다면 에이스에 지원하세요!